제가 이제 그 근데 요새는 철근 콘크리트로 귀농촌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교육할 때마다 뭘로 집 지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철근 콘크리트는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으나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나 공사비 단가가 지금은 거의 같아요. 근데 한 7년 전만 하더라도 목조주택이 콘크리트로 짓는 것보다 비쌌어요. 근데 한 7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레미콘 철근값이 막 두세 배 막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그리고 훨씬 목조주택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안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단점이 있어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것도 표준 설계도지만 이게 콘크리트로 이제 이게 내부고 외부인데 처마를 이렇게 빼놨어요. 창문 위에다가. 비 오면 이 창문을 못 여니까 여름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을 계속 뺏기죠. 겨울에 결로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발코니에 결로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다세대 단독주택에서도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결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단열을 이렇게 처리를 해도 이런 데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열을 계속 뺏깁니다. 열을 뺏긴다는 건 뭐냐면 그 벽체가 다른 벽체와 다르게 차가워요.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면이 차가우면 공기는 따뜻하고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 쓰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이런 걸 잡아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이거 단열재를 이걸 다 감싸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단열을 외부에도 하고 내부에도 하고 이중으로 하거나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목조주택을 지으면 이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표준 설계도 제가 가져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구조인데 목구조는 요 이제 단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열재하고 벽체 안에 단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집니다. 예. 감싸지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열을 뺏기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단열을 해줘야 돼요. 땅속까지. 예. 그러면 밑에에 이제 이렇게 다 대부분이 뭐 100채를 지으면 대한민국에 99.9채가 다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렇게 짓는다고 해서 결로가 밑에 생기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가생이 선대 보면 차죠. 그건 뭐냐면 계속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뺏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단열재를 대는데 주택 한 채당 인건비 재료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난방비를 그만큼 아낄 수 있고요.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여쭤보진 않았지만 빨리 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황토집이 제일 한 80,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80%는 황토집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황토집이 이제 5-6년 전에 황토집 어떻게 졌냐면요. 헛겹으로 샀어요. 한겹으로. 두꺼운 거. 볕집 들어가 있고 업자들이 야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게 단열 여기 뭐 텃밥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서 단열 효과 있다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추운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농촌에 가서 황토집 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중 쌓기를 해요. 두 겹으로 쌓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대개는 이제 10cm 정도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또 집을 지으면 혹겹으로 짓는 것보다 낫지만 이게 저희가 아주대 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법적인 아주 기본적인 단열 성능이 안 나와요. 그것도 추운 집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 수 있냐면 스티로폼을 넣는 게 가장 경제적이겠죠. 근데 왠지 이게 뭐 황토 주택하고 스티로폼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넣어야 되냐면 왕겨나 왕겨 훈탄을 넣어야 됩니다. 예. 한옥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옛날 한옥은 단열재를 안 넣었지만 요새는 이제 추우니까 한옥을 지으시면서 단열재로 뭘 넣으시냐면은 왕겨나 왕겨 훈탄을 넣으세요. 근데 둘 중에 그럼 어떤 게 더 낫냐? 단열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왕겨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는 수시고 하나는 왕겨인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의미 있는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왕겨 숯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왕겨를 넣었을 때는 황토벽 사이에서 발효를 해요, 얘가. 예. 발효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발효가 왜 그러냐면 황토벽돌 자체가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실내 공기에 영향을 주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치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간당간당해요. 네.
근데 이제 그 테스트는 문을 다 기밀하게 닫아놓고 한 거라서 환기를 가끔 시키고 들락날락거리면은 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지만 왠지 건강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교 혼탁을 하시면 됩니다. 왕교 숯을 넣으시면 되고요. 30평 주택의 왕교 혼탁 가격이 단열재로 20cm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6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교가 조금 더 싸요. 그렇지만은 뭐 덜 차이는 아니니까 황토벽돌로 집을 지으실 거면은 가운데다가 단열재를 꼭 넣어야 되고 그 두께는 몇 cm를 하면 좋으냐면 업자들은 10cm를 하는데 약해요. 20cm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cm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친환경 주택 설계 기준에 맞는 단열 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왕교를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처져요. 한쪽 벽을 쌓고 이제 황토벽돌을 이제 안쪽 벽을 요만큼 쌓고 왕교를 넣고 또 요만큼 쌓고 그러잖아요. 그걸 안만 다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요 윗부분에서 지붕하고 만나는 곳에서 이게 쓱 처지겠죠. 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죠. 어떻게 방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양파망 아시죠? 예. 왕겨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양파망에다 꼭꼭 넣어가지고 묶어서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양파망하고 양파망 사이에 또 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겨를 이렇게 바가지로 퍼가지고 또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파망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처지겠죠? 예. 처지지만 양쪽 벽체에서 이걸 물고 있죠. 잡아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집을 줘야 됩니다. 업자들이 아이고 안 넣어도 따뜻하다 그러고 혹은 이제 자작나무 톱밥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쳐져요. 예. 그래서 자작나무 톱밥이 왜 쓰냐면은 벌레가 안 생긴대 자작나무는. 예. 그래서 그걸 쓰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왕교 혼탁 쓰는 게 제일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넣으실 때 양파망을 잊지 마시면 그건 뭐 업자들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벽체는 20cm 두께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농어촌 표준설계도에 보면은요 재작년 건데요 황토벽돌 이렇게 표준설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초가 있고 황토벽돌을 이렇게 쌓는데 아까 제가 이쪽으로 열을 계속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단열재가 여기 있거든요. 단열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벽돌이 시커멓게 생겼잖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단열벽돌이라고 써져 있어요. 단열벽돌이 뭔지 아세요? 용광로라든지 벽난로 할 때 벽체가 뜨거워지니까 그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그 벽돌이 있어요. 한 장에 1,800원에서 2,700원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두 장을 싸주면 쟤는 열을 잘 안 전달 안 해. 단열재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놓으면 되지 않냐. 스티로폼을 놓고 벽돌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처지죠. 예. 그러니까 딱딱한 단열 성능 있는 걸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 중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게 단열 벽돌이라는 거죠. 저거는 저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신 분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으신 겁니다. 지금 저 현장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비 인건비까지 한 주택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를 단열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벽돌을 쓰게 되면 여기 단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예. 단열재가 여기서 이렇게 딱 이제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여기 단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냥 흙을 해놓으면 이게 상하잖아요. 습기도 먹고. 그러니까 저 방법이 그 단열을 하는 것보다 저 방법이 훨씬 더 그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표준 설계도가요.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남향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을 지으실 땅이 남향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동향이나 서향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표준 설계도를 이렇게 다 앉혀놓으면은 집골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인데요. 어디라고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 산쪽이 남쪽이에요. 여러분들 이 주택을 보면 이 산쪽이 남쪽일 것 같죠? 예? 근데 이 산쪽이 동쪽이에요. 예. 이게 동향 그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꽁수를 부렸죠. 남쪽에다가 창문을 그래도 이렇게 내줬죠. 만약에 여기가 남쪽이었으면 이런 창문을 내주지 않았겠죠, 대부분. 예. 근데 이 창문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가 안방일 거예요.
그 안방 입역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이 쫙 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남양주택을 동양에다가 앉혀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남쪽에 창문이 없네. 뚫어주세요. 뚫으면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내가 쓰려고 할 때는 내 집이 향을 이렇게 향의 조건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농촌에 가면 설계 사무소에다 주택 설계 맡기시면은 설계비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한 250만 원 전후. 200만 원, 뭐 30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정도 돈을 받고 설계를 해주면 찍어내야 돼요. 그 땅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딱 찍어내야 되는데 대부분 설계 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들도 다 남양 주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문가가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하면은 이상한 집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 어떤 집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거는. 예. 근데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억이 있어야 되고요, 집에. 예. 두 번째는 따뜻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아야 되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야 되고, 예,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 특히 농촌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아름다워야 되겠죠, 집이. 예,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이제 교육을 해서 집 짓는 거 한다 그랬는데, 교육대 사진이거든요. 오시면은 자기 땅에다가 주택 평면 계획해보고 인면 계획해서 모형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형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물론 저거를 그대로 이제 쓰실 수는 없겠지만, 막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모형도 이제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내가 또 바꿔서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추억이 있는 집을 만드는 과정이죠. 전문가들이 해준 거 그냥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 보고 고민해 보고 이런 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추억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어릴 적 추억이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았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명함 드리고 사진 좀 찍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10분 동안 못 안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밖에만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옥상에 갔더니 빨래 건조대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구나, 일하시는 분들이 안 만드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일하는 분들이 만들면 시멘트 복도를 사각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빨래 건조대가 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기둥 세워놨잖아요. 어머니가 이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꽃갈콘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저런 것들이 좀 그 추억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집 말고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해놓지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만들 수 있는 집을 계획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따뜻한 집인데요. 기후변화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다들 집을 따뜻하게 짓고 난방비가 이제 절감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문제인 거죠. 이 기후변화가 지금 여기 계신 저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한테는 좀 불편할 거래요. 예. 그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 그 밑에 세대한테는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로서 자식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따뜻하게 짓는 것도 있지만 그걸 조금 한 차원 더 높여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집을 따뜻하게 짓고 그 보일러를 선택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거나 적은 보일러를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요 경제력도 10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도 10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세계 지도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면적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기 대한민국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아프리카. 예. 네. 근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어디가 먼저 보냐면 이제 아프리카. 죄 없는 아프리카가 이제 이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그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원자력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으로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안 되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이제 전력 굉장히 많은 전력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원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뭐 우리 후쿠시마 경험해봤잖아요. 너무나 이제 위험한 에너지이다. 그래서 뭐 그런 근데 이게 그 같은 양을 이렇게 피폭이 됐을 때 암 발생률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뭐 45세, 50세 이상 되면 그렇게 이제 위험하진 않죠. 예. 또 이런 원자력이 갖고 있는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예,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두 가지 모델이 있대요. 하나는 독일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모델이 있대요. 독일은 태양광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 안 하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모델이고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안 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라는 게 모델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모델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틀려야 되겠다. 이게 문패 상품권이래요. 어느 나라 모델일까요? 우리는 맞추신 분. 예, 선생님 먼저 제일 먼저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한 장 더 있습니다. 잠깐, 나중에. 근데, 그래서 이제 원자력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후쿠시마 이후로 바꿨어요. 아, 원자력 너무 위험해서 안 되겠다. 우리도 태양광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대한민국 모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같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태양광보다 원자력이 월등히 경제력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태양광이 더 경제력이 경제적이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기술도 발전하고 원자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게 더 어려워지잖아요. 발전소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지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변곡점이 이렇게 해놨는데 2010년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아 원자력 발전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정부 정책이 바뀌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요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5년 전에는 태양광 쓰는 게 좋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아 그거 초기 투자해가지고 전기비 아껴서 다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지원을 받더라도 7,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회수 기간이 지원을 받으면 3년에서 5년이면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게 뭐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왜 기후변화, 원자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저희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거든요. 저희 마을에 이제 40대 내내 다 있어요. 사람들이 괜히 심심하면 거기 가서 계량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재밌고 뿌듯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만 원 이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 뭔가 내가 이렇게 뿌듯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아까 이제 제가 단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집은 될 수 있으면은 콘크리트보다는 목조보다는 황토벽돌. 근데 황토벽돌 이중 쌓기하고 단열재를 꼭 넣고 단열벽돌 그다음에 왕겨 혼탄 양파망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요건 예, 체크리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그 백화 마을이 거기는 이제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이제 집을 졌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뭔지. 볕집을 40cm 두께로 놓고 황토 미장을 안팎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목재 펠릿 보일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난방비가 이제 저희가 겨울을 세 번 보냈거든요. 주택은 25평, 30평, 뭐 20평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1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1년에.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난방비가 1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30평 주택에서 경유보일러를 쓰면은 단독주택이 기름값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 70만 원 이상 나와요. 단열이 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어치를 떼도 따뜻하지 않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집을 접으니까 공사비가 일반 주택보다 조금 높아요. 한 10에서 15% 정도 높고. 그래서 아니 황토벽돌로 집을 짓고 볕집 40cm 두께에 단열 성능이 나게 완경 홈탄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25cm였어요. 완경 홈탄이. 그래서 제가 아 완경 홈탄을 20cm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스트로베일 하우스 정도의 단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조주택을 할 수 있는 공사비로 고단열 주택, 난방비 1년에 100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표인데요. 제가 표 갖고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고요. 예, 목조주택 부분을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요. 이렇게 목재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볕집을 이렇게 이제 채워갖고 황토 미장하는 주택이 이제 스트로베일 하우스 주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황토벽돌 이중 쌓기 하는데요. 뭐 메모하실 분들은 황토벽돌도 지역마다 다 이제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김제에 가면 온누리 황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벽돌 값이 비싸요 여기가. 근데 비숙련자가 쌓을 수 있게 벽돌을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미장 벽돌 조족공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리에다가 황토를 반죽해 갖고 이렇게 쭉 쌓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줄눈 띄우는 거, 수직 수평 맞추는 것만 교육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사비가 그럼 싸지냐? 싸지진 않아요. 재료비가 좀 비싸지고 비숙련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이거를 하시면 이제 집 짓다 보면 벽돌도 남을 거고 나중에 내가 개사도 만들 수 있고 창고도 만들 수 있고 생태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데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교육 오면 이제 배준현 선생님 오셔가지고 같이 벽돌도 싸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도 많이 토론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단열재로 자작나무 톱밥을 넣으세요. 이제 굉장히 이제 양심적이신 분이죠. 예. 톱밥을 항상 이제 넣으십니다. 생략 요건 아까 이제 단열재 제가 20cm 이상으로 넣어야지 친환경 주택 이제 설계 기준에 이제 맞는다라는 걸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요.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고민이 백화마을은 펠렛 보일러 쓴다라고 했는데 보일러를 도대체 뭘 써야 되냐? 뭐 지열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펠렛 보일러도 있고 화목 보일러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없어요. 태양열 보일러라고 하는 거는 온수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 보일러를 놔서 온수만 쓰겠다라고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요. 전기 순간 온수기를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렇죠? 태양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쓰는 건 마찬가지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이제 설비가 간단하죠. 태양광 발전도 하고 태양열도 활용하고. 이건 이제 내가 특별히 환경에 애착이 있어 테스트 해보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태양열은 난방이 아니다 이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지열은 가정용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지열 보일러가 이제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난방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은 땅속에서 굉장히 뭐 뜨거운 열을 갖고 하는 줄 알지만 겨울에도 땅속 온도는 16도, 일정 깊이 이상 16도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제 차가운 물을 보내면은 한 15도, 16도가 돼갖고 이제 올라오면 그걸 전기 보일러를 이용해서 45도, 50도로 데펴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실은 전기 보일러의 효율을 좀 높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름에 또 냉방할 때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열 보일러는 이제 그 설비하는데 세대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어떤 데 이제 효과가 있냐면 고시원 난방 그 냉방도 여름에 많이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잖아요. 그 다음에 밀집돼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적합하지만 혼자 쓰는 단독주택에는 지열보일러는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농촌에서 난방으로 뭘 많이 쓰시냐면요 기름 보일러 쓰시다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다 거의 다 화목 보일러로 바꾸셨어요. 예. 그러면 화목 보일러로 1년 난방비가 얼마 나오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 나오냐면은 80만 원, 90만 원 정도 나와요. 5톤 한 차 제 키만한 통나무를 갖다 이제 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80만원에 90만원. 예. 그러면은 그걸로 1년을 이제 난방을 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펠렛보일러 백화마을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100만원 미만. 예. 그러니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비용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럼 어떤 거 있을까? 화목보일러는 문제가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 마을에서도 새 집이 자기는 화목보일러 쓰겠다고 그래갖고 새 집은 그렇게 놔드렸는데 아침 되면 마을 전체에 가스 냄새가 이렇게 네, 화목보일러 때문에 이렇게 나죠. 그래서 농촌 마을에도 집들이 막 밀집돼 있고 배기구가 옆집 어디 창문 앞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촌에 가면 할 일 없는데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화목보일러 쓰는 게 낫지. 그럼 80만 원도 아낄 수 있는데 내 산이어도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내가 허가를 안 받고 자를 수가 없어요. 누가 신고하면 안 돼요. 기존의 농촌분들은 같이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산 가갖고 적당히 잘라와도 문제가 안 생기지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남이산 가갖고서는 이게 누구 산인지도 모르고 나무 배우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펠렛보일러를 이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단열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맞추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목보일러는요, 하루에 한 번씩 나무를 넣어줘야 돼요. 예. 근데 펠렛보일러는 5일에 한 번씩 넣어주면 돼요. 5일에서 일주일. 그러니까 좀 관리도 편해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펠렛보일러 고장 많이 나지 않냐? 연료 수급에 뭐 문제가 작년에 펠렛보일러 연료 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뭐 조금 힘들었어도 뭐 불편하지 않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고장 업체 선정을 잘해야 돼요. 펠렛보일러가 중소업체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들이 그 고장이 많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그 했던 업체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제품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 회사 제품들을 다 써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경동보일러는 이제 철수했어요. 펠렛보일러 사업에서 대기업 중에 이제 펠렛보일러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별로고요. 넥스트에너지가 중소기업인데 아주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을 거의 다 넥스트에너지 거 쓰고 있거든요. 이상 없으니까 이제 검증된 제품을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택을 지으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상하게 단독주택을 지으면은 하수구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아파트는 내 화장실 밑에 다른 집의 화장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트랩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 예. 여기 물이 하나 고여져 있는 거죠. 냄새가 이렇게 따라오다가 못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은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 밑에 뭐가 있겠습니까? 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놓으면 이게 이제 막힐 수 있잖아요.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점검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당연히 아파트에서는 신경 안 쓰던 냄새가 단독주택을 지면 많이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도요, 이중으로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바닥 배수구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물이 차있게 이렇게 트랩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쓰면은 그 물이 다 증발되니까 이 구조가 없으면 냄새가 그냥 바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안 쓰는 화장실 바닥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트랩이라는 것이 이중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하니까 요새는 특허 받은 제품들이 있어갖고 한 2, 3만 원 주면은 여기 이제 밀폐형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집을 지을 때 좀 상식을 갖고 저런 구조들을 좀 꼭 할 수 있는 데들은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저거만 돼 있는다고 해서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통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들 설비 공사하는 걸 보면 위생기구 하나에 배관이 두 개씩 가요. 물이 가는 배관하고 공기가 흐르는 배관하고 두 개씩 가요. 미국은 단독주택을 많이 지니까 법적으로 저 통기관을 위생기구 하나에 하나씩 다 만들게 이제 해놨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은요, 설비하시는 분이 저 통기관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하시면 통기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 내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배관이 물 빠지는 배관만 있는지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 배관이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공기 나가는 배관은요, 냄새를 빼주는 게 아니고요. 이 배관이 없으면은 물을 이렇게 확 내리잖아요. 그럼 마치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트랩에 있어야 될 물을 압력에서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화장실 냄새가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근데 거기 중간에다가 구멍을 이제 위쪽으로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안 생기죠. 압력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그래서 봉수를 보호하는 게 이제 통기관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농촌에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집을 지으셔야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남자가 주도하면 안 되겠다. 여자가 농촌에서 집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는 규모, 그다음에 화장실의 위치, 주방의 위치, 야외 수도의 위치, 이런 것들은 여자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도시보다 가사노동이 훨씬 더 많아져요. 농촌에 가면 텃밭에서 뭐 다 해가지고 그 손질해가지고 이마트 가면은 다 손질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손질해서 먹어야 되니까 가사노동이 많아지잖아요. 저희가 귀농귀촌 상담해 보면 동의를 잘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농촌에 어디에 그 뚝 떨어져서 컨테이너 정도 갖다 놓고, 혹은 뭐 30평에 사시던 분이 10평짜리 집 줘놓고 별로 동의,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는 와이프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와이프가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동의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사노동을 할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의견에 따라 가지고 집을 계획하고 짓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동감하시죠? 여기 남자분들밖에 없으신데.